네, 안녕하세요. 백화점입니다. 010페이지요. 네, 추천 링크로 가입하면은 1,000원 받을 수 있는 네, 이벤트 행사 중인데, 한참 찾아봤는데 체크카드 서비스고요. 2022년 7월 1일부터 월 3만 원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의 10%를 최대 5,000원까지 적립이 되는 카드죠. 자녀들 교통 대중교통 이용 카드로 쓰면은 나쁘지 않겠죠. 충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충전 방법은 네, 은행 이체나 카드 포인트 머니 충전도 되고, 무료 충전은 뭐 영상을 광고를 본다든가 아니면 친구 추천해서 포인트를 얻는 방식이고, 대부분은 이거 아니면은 네, 그 대부분 이거겠죠. 카드 포인트가 많은 분들은 네, 이걸로 충전을 해줄 수도 있고, 네, 링크 타고 들어가면 네, 어플이 설치될 거고요. 010페이 네, 이 어플이고요. 영원으로 득템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뭐 추첨이라 가지고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 결제할 때마다 네, 머니 리워드와 행운 상자를 줘 가지고 뭐 네, 뽑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해보지는 않았고요. 뭐, 100만 원을 했는데, 100만 원 늘렸고, 10원, 20원, 뭐, 많게는 1000원까지도 당첨된다고 하니까, 재미로 하는 거죠. 네. 네, 기본적으로 지금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친구 초대 이벤트가 있고요. 가입을 하면은, 추천인은 10명당 23,000원, 피추천인은 설치하고 가입하면은 1,000원을 적립받을 수 있고, 추천인은 1에서 세 번째 친구는 1,000원, 4에서 6번째 친구는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명당 23,000원을 네, 추천인은 적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많은 인싸나 네, 유튜버들은 굉장히 추천인보다 조금 유리한 이벤트죠, 사실. 네. 포인트는 90일이며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되고요. 초대 현황 및 친구 초대, 뭐 현황에서 실시간으로 몇 명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네, 핫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영혼을 응모해가지고 당첨되는 사람들 네, 1만 원권이 쿠폰이 들어오는 건데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6월달에 친구 추천과 같이 하는 게 인맥한 이벤트고요. 최대 100만 원을 1등한테 지급하는 이벤트고, 1등 100만 원, 2등 50만 원, 3등 30만 원, 4등에서 10등까지 20만 원, 11등에서 30등까지 10만 원. 네. 6월 30일, 자정에 집계가 종료될 거고요. 상금 지급일은 7월 7일. 아직 뭐 6월 초래가지고, 네, 뭐 30명이 현재 1등이고요. 최소한 몇백 명 이상은 돼야지 1등 하겠죠. 010 페이 포인트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네,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90일 한도고요. 혹시나 제가 인맥한 1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페이로 뭐 할까요? 네, 뭐 써야 되니까 100만 원이면 뭘 하죠? 혹시나 100만 원에 당첨된다 그러면은 태블릿이나 이런 걸 하나 사서 네, 구독자 이벤트를 해야 되겠네요. 네. 혹시나 100만 원 당첨되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될까요? 잘 모르겠네. 혹시나 정말 1등에 당첨된다 그러면은 네, 자급제 폰 같은 거 하나 사서 네,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7월 7일 날. 알수 있겠죠? 010페이는 뭐 체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인데, 매월 10일은 은카데이라 그래가지고 결제 금액의 10%, 최대 1만 원까지, 적립이 된다 그러고, 뭐 체크카드니까 소득공제 30%, 후불교통, 해외 결제 기능 돼 있고, 연회비 전월실적 조건 없고, 원래 이게 6월 말로 종료였는데, 7월 1일부터도 계속 연장된다고 하고요. 7일 1일부터 새로 들어가는 혜택이 네, 대중교통 10% 최대 5천원까지 적립되는 혜택이니까, 자녀들 교통카드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겠죠. 필요가 없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나쁘진 않죠. 한 달에 네, 5만원이면 5천원이면 네, 10%까지 되는 거래 가지고, 이에 뭐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웰컴 상자 5개, 뭐 행운 상자 1개, 결제 시마다 행운 상자 1개 추가. 네, 까보면은 별건 안 나오지만은 재미로 그냥 뭐 까보는 거고요. 결제 금액의 0.2% 무제한 캐시백. 0.2%면 100만 원에 2,000원이죠. 네, 그렇게 크게 높은 편은 아니죠, 사실. 네. 네, 추천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 드릴 거고요. 자녀들 용돈 카드로 쓰기에는 나쁘지가 않죠. 네, 이 기능 때문에.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